또 그때그때 그때 진짜 상황에 따른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뭐 어느 집에 갔어 그러면은 그냥 색종이 가지고 집도 뭐 만들어서 이거 집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것 같아요. 재료, 있는 재료들로. 유리야, 엄마랑 만들기 하자, 만들기. 끼리 귀를 붙이고. 엄마가 유리의 작아진 양말로 인형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코끼리 입 어딨어, 유리야? 신어. 어떤 친구가 만들어질까요? 이제 누가 나타나나 봐. 누구야? 코끼리. 와, 코끼리 아저씨가 나타났네요. 코끼리 아저씨 만나서 반가워요. 이거 봐, 엄마 변신시키니까 인형 되잖아. 응. 하나 더 변신시킬까? 응? 토끼. 토끼? 어. 그래, 엄마 토끼 해줄게. 그리고 유리야, 토끼 눈좀 골라주세요. 예쁘고 반짝이는 거 골라주세요. 여기. 그니까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직접 토끼 친구 만들기에 나선 유리. 유리가 고른 눈, 코, 입을 붙여 완성한 토끼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깜찍한 토순이가 탄생했네요. 어디를 가느냐? 유리는 인형으로 변신한 양말이 어색한 모양인데요. 양말이야? 엄마, 양말은 발에 신겨주세요. 인형보다는 양말이 더 좋은가 봅니다. 엄마표 새 양말을 신고 신이 났습니다. 자, 토끼 토끼야, 어디 있다느냐? 깜통깜통 대양파, 어디 있다느냐? 유리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은 모두 손재주 좋은 엄마의 솜씨인데요. 유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유리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육아용품들을 직접 만들어 온 엄마. 소꿉놀이 도구부터 작은 머리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가 맨날 밤에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왜 안 사냐라고 하는데 사실 살 수는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 수 있고 또 가격적인 면도 훨씬 저렴하고 또 아이한테 맞게 또 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